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21학번 김은채입니다. 10A 과정학부 23학번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21학번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및 환경공학과 21학번 남서연입니다. 완전 소수과 대전인데 소수과 대전. 왜 저는 기계도 솔직히 이제는 기계는 다수과? 네? 기계 얼마나 큰데 건물 다... 가봤어? 아니 건물이 큰 거는 상관없지. 건물 가봤어? 인원이 줄고 있잖아. 아니야 요번에 늘었어. 원래 29명이어서 40명으로. 이건 못 이겼어. 우리 둘은 못 이겼어. 근데 왜? 야 잠깐만 왜 나랑 묶어? 소수에 편입하려고 그러는. 우리 중형과야. 우리 10명 넘게 들어왔어. 10명 넘었다고? 어. 3명 아니었어? 우리 서로 마티즈랑 스파크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진심으로 우리과는 이제 중형과라고 생각해. 에? 진짜요? 역시 카이스트 호락호락하지 않고. 뭐지? 아기 상어 이런 거 아니야, 아기 상어? 이거 그건데 누르면 물리는 거. 진짜 무섭긴 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거 절대 안 걸리거든요. 어허이. 오. 나랑 팀하기 싫은 겨? 또 걸리고 싶어. 귀여워. 좋지 좋지. 너무 좋아. 야, 우리는 상어를 이긴 남자들이야. 첫 번째 게임은 엘리멘탈 영화. 아, 엘리멘탈 봤어요. 명작. 엘리멘탈이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보면서 와 진짜 작가 공부 많이 했구나 생각했어요. 그 엘리멘탈 공원 보면은 그 주기율표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점프하면서 튀어가면 이제 색깔 나오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카이생인가? 왜 선 그어? 아니 그러니까 선을 그 너도 우리야. 난 그 영화는 영화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내를 그치. 빼고 봐야지. 하지만 모래를 봤을 때부터 아 녹이면 유리되는데 왜 안 하지? 난 그랬어. 이게 카이생인가? 원소의 불꽃 반응이라고 하세요? 지금으로부터 기억나나? 1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인 거 아니야? 나도 중학교 때 이후로는 내가 색깔을 고를게. 어? 내가 색깔을 고를게. 그래, 내가 화학과니까. 아니, 너... 화학과니까 또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공자. 형 거기 화학과 없죠? 건설 환경공학과에 환경화학 하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누가 색깔 고르세요? 제가 먼저. 아 뭐 가위바위보 그래도. 빨강. 오케이. 초록. 아, 난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스트론튬? 스트론튬 두 개를 골랐고요. 일단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구리 세 개를 골랐는데 기억이 확실히 다 맞출 수 있다. 내가 이 아이를 그래 많이 풀면 구리 많이 나와 좋겠지. 많이 풀면 재밌겠지. 먼저 스트론튬 질산이부터. 오, 짱치기. 염화 스트론튬. 자, 이게 더 진한 그거. 아쉽다. 오, 초록색. 오, 초록색 진짜 예쁘다. 우와. 아쉽다. 3판 5선승. 저희가 하는 거예요? 3판 5선승이 어딨어? 5판 3선승! 가위바위보. 아! 권한은 중형과다! 자, NG야! 이제 기계 힘을 보여줄 타령인 거지? 그렇지. 전공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보았어? 상대를 위한. 진짜. 고마워. 이렇게. 와우. 이제 기계 힘을 보여줄 타령인 거지.
아. 맞다. 어. 이거는 우리가 이긴 거지. 그렇지. 아직 턴이 안 됐잖아. 너가 아니 잠깐만 이게... 잠깐만. 역시 비디오판도 VAR. 이게 원래 그 젠가도 빼는 순간 내 턴 끝이에요. 아니 빼고 다시 놔야지 끝이지. VAR. 정의구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오디오는 어떻게 가나요? 우와, 와우. 이게 표면 장. 진짜 아름답다. 이게 표면 장. 오케이. 재미로 여기까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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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수되었습니다. 아. 뿅.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못하네?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런 거 같네. 시작! 오오오 뭐야. 약간 나 느낌을 잤어. 아 이게 팀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 나 이렇게. 오 뭐야? 왜? 아 들어있어야 돼요? 아까 안 들어있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마지막. 1분이요. 아, 엉망이에요. 아, 신발 살짝 벗고. 아니, 그럼 뭐 달라지네. 아, 왜냐면 내가 지금 뒤에 발뒤꿈치가 까졌어. 오. 아, 두 개.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 이거 나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 아, 그냥.
아. 아, 나 이게 이해 좀 몰랐어. 1분 00초. 아. 아. 4 seconds. 짓궂은 장마가 지나가고 해가 쨍쨍하네요. 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 우리가 이런 즐거운 바캉스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유튜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